한국에서는 BTS, 블핑보다 인기가 많은 가수. 뭐 임영웅이겠지 뭐. 아, 아이유. 아, 방탄소년단 위에 임영웅이 있고 임영웅 위에 아이유가 있네. 야, 아이유 완전 넘사네. 진짜. 아이유를 왜 좋아하냐? 아이유를 왜 좋아하냐는 거의 뭐 매국노급 발언 같아, 느낌이. 진짜. 왜안 좋아하냐, 그럼 너는? 노래 잘하지, 연기 잘하지, 기부 잘하지, 어? 아니, 싫어할 만한 이유가 1도 없잖아. 아이유가 싫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좋아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 아, 물론 싫어하는 것도 자유겠지. 근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봐도 한 분야의 정점, 업계 탑을 찍고 거기서 그만한 유명세와 그만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거기다가 선한 영향력까지 행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도 안 일으키고 어찌 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그 시대상이 아닐까? 진짜? 결점 없는 그런 연예인 같은 느낌이잖아. 기부 많이 하지. 선한 영향력 행세하지. 밝지. 가식적이지도 않지. 노래도 잘하지. 싱어송라이터로서도 활약을 하지. 얼마 전에 그 영화 그 배우 쪽으로도 꽤나 괜찮은 평가를 받고 또 영화도 찍고 칸 영화제 거기서도 올라갔었던 작품에서도 꽃피아, 나왔었지. 퍼펙트 여자야, 이은지은. 어나더 레벨이야 아이유는. 왜 아이유를 왜 좋아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방구석에서 꽃피아. 심술 한국인 부리는 가사 거지. ATV에 너무 오래 나오면 그 사람 싫어하더라. 백종원 때도 그렇고 요즘은 유느님한테도 뭐라 그럼.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너무 다 좋아하면 그러니까 홍대병 같은 건가 봐. 남들이 다 좋아하면 뭔가 거기서 어떤 거부감을 느끼나 봐. 그것도 홍대병의 일종 아닐까? 그지? 그래놓고 뭔가 좀 음침하면서 막 일침 받고 약간 이런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연예인들 보면은 저게 진짜 솔직한 거지 하면서. 왜 그럴까? 나도 예전에는 그런 걸좀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별로? 그런 것 같아. 아이유가 싫다는 새끼들 이거나 한번 봐라. 오랜만에 한번 네 링크를 보자. 이 링크 충 새끼. 저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절 좋아하게 만들 만큼 전 대인배가 아니거든요. 절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안 좋아하면 그만이니까요. 잘한다는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가 내 것을 찾고 너만의 그것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돼.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말을 되새김질하며 살고 있어요. 불안하면서 근사해 보이게 사는 일, 그냥 초라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늘 예외 없이 그래왔고 앞으로도 적당히 포기해가며 가치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이제 와서 뭘 배우기도 너무 늦은 것 같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틀린 것 같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슷할 것 같아. 모두가 다 하는 생각이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절 좋아하게 만들 만큼 전 대인. 넘어가겠습니다. 코트형 내 모레 군 휴가 복귀인데 죽고 싶습니다. 죽으세요. 죽으시면 되죠. 바랄라로 가세요.
이래서 죽고 싶고 저래서 죽고 싶고. 죽으시면 되지 왜 저한테 호소하세요? 응? 코트야, 우리나라 국군 장병한테 죽으라니. 아니 자기가 코트야, 죽고 싶다는데. 키우 무엇을 바라보니까? 드립이에요. 예, 죽지 마세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코트야, 슬리데린 행동 그만해주세요, 레번 클로그님. 슬리데린 행동. 잠깐만 여러분들. 코트야. 아 잠깐만 잠깐만. 뭐해? 잠깐만요. 아 저 핸드폰 잠깐만 볼게요. 코트야. 출동무원 누군가에게 당신의 카톡이 왔나요? 네 잠깐만요. 코트야. 순카롱 그냥 딸기만 두 개만 시키세요. 몇 개를 고르시는 겁니까? 아 별거 아니네. 예. 아니 아니 아니. 코트야. 뭐해? 예 어디까지 했죠 우리? 예 그 아 아이유 아이유. 예 맞아 진짜. 코트야. 게임하기 전에 식사 메뉴 추천해 준다. 곱창 정보. 내가 봤을 때 아이유나 유재석이나 백종원님 욕하는 거는 질려서 그런 거야. 하도 사람들이 빨아제끼니까 이제 지겨워. 그래서 괜히 그냥 그 사람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반대 세력이 이제 생겨서 그래서 그러는 거지. 홍대병이야 홍대병.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나는 좀 다른 척 해보려고. 좋아하는 의무는 없죠. 근데 그런 어떤 어나더 레벨의 백종원이나 아이유나 유재석이나 이런 그 성역에 계신 분들은 건들면 안 되죠. 그분들이 존나 부러워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을 욕 손가락질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 받잖아. 예. 이상한 집단 막 여초라든지 이런 데 빼고는. 예. 가만히 있어도 자리야 방벽이 있잖아. 부럽다. 그런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엄청난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성향 자체도 굉장히 선해야 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평생 아침으로 먹기 가능, 불가능. 제육인데 약간 묵은지도 좀 들어간 제육이네. 아 이거 못 참지. 완전 싹 가능이죠. 머리 자르러 갔다 이거 아 치발 쿰님 아니야? 어? 오 하지만 중요한 건 얼굴이었고. 그러네. 근데 코트야 키우 뿡뿡이로. 존나 웃기네 뿡뿡이. 예. 아 근데 저런 초밥 컷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초밥 컷 금장시계. 그런 특징들이 있어. 뭔가의 특징? 응? 특징이 뭔가요? 그런 특징이 뭐냐고? 예. 그런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그냥 특징이죠. 아까 형이 그 침대에 누웠을 때 그 말이 아닌가요? 그거는 조랑말 컷이고요. 예. 아 죄송해요. 아직 방송 집중 좀 해야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예. 아 뭐가 자꾸 와가지고 카톡으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 집중할게요. 미안합니다. 코트야. 야라이 개새끼야. 자 이제 넘어갈게요. 가오가 뇌를 지배한 사람들이 이제 초밥컷을 많이 하지. 금장시계하고 이런 사람들, 막 좀 문신 있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막 투명한 고글 안경 쓰는 사람들, 예. 그 특유의 그 스타일들이 있어. 초밥컷. 위대한. 위대한 갑자기 생각나네. 위대한. 은간호 vs 위대한. 은간호도 이제 길거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눈파고 난다리 박고 막 버티 잡고 시발로 막 엘보 들이차도 또 난다리 박고 이런 걸 막. 유해 유. 바로 봐. 은간호 도주참 오 노 이랄 것 같은데. 과오가 뇌를 지배한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초밥컷, 금장시계 이런 거. 금목걸이. 이거 뭐 오펜 조카 개새끼 막 간호 조카 씨바 대한민마 코리아 갱다 스트리트 파이터. 스트리트 파이터. 진짜 금장식이 있네. 스트리트 파. 오 놀라운 확률인데 이거. 파이터. 놀랍게도 이분이 저랑 동갑이에요. 코트야. 예. 말 조심하자 대하이님 찾아온다. 놀랍게도 이분이 저랑 동갑입니다. 예. 뭘 말 조심해. 말 조심할 게 뭐 있어. 코트야. 넘어가자 얼른. 지금 징역 1년 4개월, 1년 6개월 플러스 성폭력 치료 40시간. 지금 이제 들어가 계신 거죠? 위대한 이거 봐봐. 영어 실력 지린다고? 갑자기 궁금하다. 위대한 영어 실력. 오동신 영어 학원 다녔다. 그래도 내 영어 다 읽는다. 뭔 줄 아는 거 아니야? 씨발 영어학원 다니까 영어 다 읽나 그러면. 이 방송 보는 사람 중에도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이게 교수도 있을 수도 있다. 야 애플 우리는 그거를 씨발로만 영어학원 다녀야 되나? 피그 베이비. 피그 베이비가 뭐? 돼지 새끼. 이거 돼지 아이가? 새끼 아이가? 돼지 새끼 아이가? 아 나는 영어를 모르는데 피그 베이비가 돼지 새끼라고. 그렇지 피그가 돼지잖아. 그래 베이비가 새끼잖아. 아 돼지 새끼. 이거 모기 베이비. 모기 까모기 메이. 이거라 피그 돼지 아이가 베이비가 아니잖아. 아니 자꾸 가스라이팅 하지 마. 살인마와 단돌이 숨바꼭질 1시간 동안 성공하면 50억 할래? 살인마가 술래. 숨바꼭질 장소는 본인이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밤에 단돌이 진행하게 됨. 살인마보다 내가 먼저 투입돼서 10분간 숨을 쉴 수 있고 숨을 수 있고 1시간. 근데 50억을 주는 그 주체는 누구야? 살인마가 주는 거야? 살인마보다 내가 먼저 투입돼서 10분간 숨을 수 있다. 1시간 동안 버티면 50억. 잡히면 잔인하게 죽게 된다. 술래한테 걸리더라도 도망쳐서 1시간 동안 버텨도 성공임. 할래 안 할래. 185에 90kg에 굉장히 건장한 체력 체격임. 저항이나 물건 던지기 정도는 가능한데 살인마를 죽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캐비넷 같은데 잘 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코트야. 살인마가 윤성빈이라고 생각해봐라. 절대 안 한다. 어, 나도 안 할래. 그러네. 윤성빈한테 안 잡힐 자신 있을까? 무섭다. 윤성빈님 이거 유튜브로 하면 진짜 꿀잼일 듯? 어, 윤성빈을 이겨라 해가지고 이 내용대로 딱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버티면은, 그래갖고 뭐야 안 걸리면은 100만원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성빈 게임. 0.5인분만 파는 중국집 사장님이 말하는 제일 빡센 메뉴. 0.5인분은 뭐야? 아, 중국집에서 항상 고민하는 거. 짬뽕 먹고 싶기도 하고 짜장면 먹고 싶기도 하고 탕수육 먹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개 조금씩 시켜 먹고 싶은데 완전 꿈의 식당이네요 진짜. 아 그러네. 가격 봐봐. 미쳤다. 간짜장 3,900원, 짬뽕 3,900원, 짜장면 2,900원. 이거 꿈의 식당이네. 야 이거 진짜 발상의 전환이다. 괜찮은데? 0.5인분씩 파는 거? 오 진짜 괜찮다. 근데 만들기 개 귀찮을 듯. 살아나와 보려고. 와 역시 인간을, 아 인간의 그 진짜 원동력, 삶의 원동력은 진짜 생존 본능인 것 같아. 생존 본능이 인간을 진화시키는 거야. 진짜 미쳤다. 먹고 살려고, 살아남아 보려고. 간짜장이 제일 인기 메뉴구만. 야, 0.5인분 짬짜면도 있나요? 이거는 진짜 선 넘는 거지. 욕 나오지. 야, 간짜장은 그때그때 볶아야 되잖아. 그때 불만인 손님들이 좀 있다. 중식요리 경력 있어서 아는데 0.5인분씩 팔 생각은 아마 거의 못할 거임. 얼마나 바빠질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주방장 입장에 적당히 짜장 짬뽕 위주로 뽑고 어쩌다 요리 한두 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요리를 즐기게 해주려고 0.5인분을 팔다니. 어지간한 노력 아니면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0.5인분 곱빼기요. 야, 요즘 간짜장 족같이 주는 데도 많은데 미리 해놓고 거기다가 그냥 양파만 갖다 때려받고 그 양파도 막 물러있잖아. 미리 해놓은 거라서 막. 어. 그런 의미로 정말 죄송해요. 갔다 올게요. 응아 저래요? 응아 너무 마려워. 핸드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핸드폰 놔두고 갈 거야. 어. 들고 가세요. 방송 봐야 되죠. 아니 또 막 뭐라고 해? 또 여자 생겼냐고 하면서. 네. 아니 놓고 갑니다. 나 또. 진짜 놓고 갑니다. 놓고 갑니다. 뭐 없습니다. 예, 폰 놓고 갔어요. 내가 봤을 때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하잖아. 예. 저 새끼 왜 저래? 병신 아무도 의심 안 했는데 이 지랄할 거야. 예. 그런 의미로 다시 역배쳐서 핸드폰을 가져간다. 예. 진짜 똑똑하지? 코트야. 짜장 볶으러 갑니다. 오해 마세요. 그럼요. 그냥 간짜장 만들러 갔습니다. 코트야. 이런 비행. 똥을 좀 자주 싸긴 하네요. 0.5인분 여기까지 했죠. 이제 그 다음 건 여기 올려놓고. 진행이요? 아 제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오늘의 이슈가 그냥 남이 써준 글 읽기, 그냥 글만 읽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전체 글 해서 0.5. 머리 잘라야 되는데 지금 뭐 이상하고 시간 남자네. 페나트요? 그럼 새로 좀 열어가지고 할게요. 잠깐만요. 새청 열어가지고. 쇼츠 전자냐? 알겠습니다. 쇼츠 보겠습니다. 오늘의 쇼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매니아가부터. 아까 봤죠 이거는? 배드민턴 파워는 이거는 진행을 안 했을 텐데 이 다음 글이 이건데 이거 제가 봐버리지도 상관없나요 이게? 바로 볼게요. 모바일로 봐야겠다. 똑같구나. 뭐요? 물놀이 잘하네. 예. 왜 물놀이를 하죠, 같이? 확실히 진행이 높습니다. 이 운동 관련된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양악하는 현역 역도 선수. 다 보면은 운동글이에요. 예? 이것도 운동이죠. 봐봐요, 운동이잖아요. 이것도 운동 쇼츠 많이 아무지게 올라오네요. 전직 CIA 봐야겠다. 전직 CIA 요원이 밝히는 영화 현실의 차이. My name is John Mendez and I was chief of disguise at the CIA. 첫 번째, 영화에서 CIA 요원들은 여권이 여러 개던데 진짠가요? This is not the reality. 위장 여권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쓴다고. 두 번째, 이런 실리콘 마스크도 진짜 쓰나요? This is what we called an overhead mask. 성별, 인종을 포함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데 다만 변장하고자 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골격은 맞아야 한다네요. 세 번째, 이런 특수한 스파이 장비도 진짜 있나요? We put a lot of things in pens. 소형 카메라도 많이 쓰고 독을 넣어 다니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에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오,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없잖아. 완전 킹스맨이네요. 완전 매너가 사람을 만드네요. 예. 이거 받고 이거 코트 리액션 따라하는 예. 흑형이네요. 잘 먹네요. 예. 이 사람이 원조인가요? 근데 올라온 제가 저걸 볼게요. 아, 이거 최근에 올라온 거네. 형이 원조입니다. 예. 가장 최근에 올라왔어요, 이거. 야쿠? 잠깐만요.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모르겠어. 뭐? 떡대 보소. 아줌마. 됐어. 하시는데요. 어부터 건네드릴까요? 정말로. 예. 똥 싼데도 배부르다. 아까 너무 많이 먹었나봐. 똥을 싼데 배가 부르다고요?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모르겠다. 이때가 3차 똥 한번 또 갈게 하겠다. 지금 벌써 두 번 쌌죠? 이따 한번 또 갔다 오겠습니다. 예. 네. 쇼츠 게시판이야? 아니요, 그거 형이 하던 건 그냥 안 똥 세차. 카트 고인물들이 쌍욕 나오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행보. 아,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카트라이더가 어쨌건 새로 이렇게 리뉴얼 돼서 더 좋은 언리얼 엔진을 쓴 차세대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카트라이더가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너무 옛날 그 엔진이고 그래가지고 서든 같은 경우는 예, 그 개발자들이 진짜 그 서든 엔진 자체를 완전히 그냥 사골 끓여먹는 걸 넘어서서 그냥 냄비까지 그냥 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든 용량이 그 FHD도 아니죠. 예, 지금 서든이 4대 3 아닌가요? 그 화면 비율이. 예, 그 고수들은 또 이렇게 4대 3 비율로 한다고 하던데? 맞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서든을 그 옛날 엔진을 가지고 예, 개발자들이 계속 그거 가지고 거기다가 뭐 배틀로얄이 유행하면 배틀로얄도 거기다 넣고 막 다 때려 넣고 있잖아. 스킨도 엄청나고 서든 용량이 아마 내가 그때 마지막으로 서든 깔았을 때가 40기가가 좀 넘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거기다가 이거저거 다 때려박았잖아. 그리고 처음에 게임 실행이 엄청 무거워. 게임 자체가 그 썩은 그래픽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참 서든 유저분들한테는 좀 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50기가 넘죠 서든이. 하, 진짜 서든은 진짜 대박. 그래서 게임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넷마블이랑 이런 데서 그 넥슨에서 이렇게 개발자를 더 구한다고 공고를 올려도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한대요.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남길 때 좀 차세대 그래픽 엔진이라든지 유니티 엔진이나 이런 그 언리얼 엔진 쪽으로 개발해서 자기 커리어를 더 남기길 바라지. 과거의 그 유물 서든 그래픽이라 서든 엔진이나 뭐 카트라이더 같은 그런 엔진에는 예, 그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려고 안 한대요. 잘. 그래서 굉장히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류 그 버그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예. 네, 카트라이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카트라이더 제가 알기로도 그런 증상이 있대요. 차가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이렇게 레이싱을 하는데 박아요. 박으면은 이쪽은 모니터가 144Hz를 쓰고 있고 이쪽은 60Hz를 쓰고 있어요. 일부러 다운그레이드 한 거죠. 요즘 웬만하면 기본으로 144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박았는데 60Hz가 좀 더 흔들림이 적어서 더 유리하대. 그렇다고 하더라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예. 뭐 최근에는 그 뭐 업데이트 됐다고는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그래픽으로 해서 만든 거죠. 서든 2는 망했지만 예.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서든 2 그 카트라이더 2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카트 1을 망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평가받았던 선승진 본부장의 서든은 피방 점유율 3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17년도부터 선승진
에서 조재윤으로 카트 디렉터가 이제 바뀌고 예.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몰빵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는 카트라이더 1을 죽여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로 사람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카트라이더 1을 서비스 종료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부에서 근데 유저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의 발끝도 못 미치는 그저 십십십십이라고 나오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6년 개발 4차 CBT 4호까지 지어주고 130억까지 투자를 했는데 광고에다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이건 예전 카트라이더 그 모바일 버전 근데 최근작은 드리프트 35위 예 동점률이 300명이 안 나오는 핵 폐기물급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정말 뭐 믿고 깝치는지 모르겠으면 개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2023년 한국 e스포츠 계획 발표 그러니까 개발진들이 게임을 좀 더 이렇게 만들 때 그 발로란트도 그런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FPS 신작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e스포츠 자체를 겨냥해가지고 e스포츠에 가려면 어떤 게임 e스포츠 종목으로 이제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해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밸런스예요. 예. 밸런스 쪽으로도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아주 대단한 포부를 밝혔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2024 한국 e스포츠 계획 발표를 하고 글로벌 리그. 예, 무려 글로벌 리그 전 세계 리그를 세계화 시킨다는 개 잡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까기만 할까요? 디렉터라는 사람의 발언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미완성이라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미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원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의 기준인 거고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인물들의 생각이다. 안 들어. 니들 고인물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혁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정도로 존망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가 왔다. 예. 문호준, 이재혁. 예. 레전드 경기죠. 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수요층이 좀 있죠. 팬층이 아직까지 확실한데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래픽이 좋아졌다 도르 일뿐 이마저도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합니다 게임성, 속도감, 보는 맛 전부 카트1이 씹 압살을 한다 어쩔 수 없이 차기 리그 연습 때문에 방송하는 스프로 선수들 방송 보면은 하기 싫은 티가 존나 난다고 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까요? 뉴 그래픽에다가 예? 기존의 어떤 그 조작감을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요? 마치 이거는 스타1에서 스타2로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는 맛이 없다. 디렉터 선승진님 최소한 글로벌 리그 망상은 안 한 새끼 게임에 채팅은 안 없앤 새끼 게임 점유율 족박을 때도 그건 전성기 시절에 카트를 경험해보신 유저분들의 기준이고요 같은 개소리는 안 했던 새끼 상점과 빙고로 존나 욕먹었지만 사실 파라곤9이라는 일대장 카트를 빨리 내놓아서 굳이 돈 쓸 일을 없게 했던 새끼 나름대로 밸런스가 있었다라는 카트라이더 이제 고인물 유저의 얘기죠 욕했지만 꽂히시고 나서야 봄인 줄 알게 해주는 그런 새끼 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카트라이더 유저들한테 완전 재앙인 거야 예, 뭐 저희는 그렇게 막 크게 공감하긴 힘들죠 저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뭐 많이 나아졌다 그래픽 깔끔하고 좋아졌네 카트라이더 그 원작의 향수를 느낄 수 있네 그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싫어야 하는 줄은 몰랐어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진지하게 이 게임은 넘겼냐? 슈의 라면집 진지하게 이 새끼 선에서 정리될 것 같으면 개추 고군분투 예전에 이거 저기 김이부 누나가 유행시켰던 거잖아 고군분투 플래시 게임
마우스를 사용해서 즐기는 게임으로 여러 가지 낙하 구간을 극복하고 밑에 표시된 6칸의 게이지를 완주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 속도감 하나는 끝장나는 게임이다. 진지하게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정도는 고군분투선에 정리 쉽 가능하면 개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재미로 이 게임은 진지하게 넘었냐? 아, 너무 능요한다. 추억의 게임 프레시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처럼 레이싱 게임은 아니나 대부분의 사람이 즐긴 추억의 게임이다. 그럼 이쯤에 진지하게 투표해보자.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속도감 진지하게 이거는 넘었냐? 뽀로로 극장판 슈퍼 썰매 대모험. 뽀통령이 준비한 최고의 선물. 바로 뽀로로 극장판 슈퍼 썰매 대작전. 이미 민심은 나락을 넘어 개십창이 났다. 아, RIP.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 2004년부터 2023년 23년까지 엔드가 아닌 END. 예. 네. 바꾼 거죠? 예. 네. 엔드가 아니라 엔드로. 아니 그냥 재미가 없다니까. 라이센스 따야 맵 얻는 것도 존나 귀찮아서 못 하겠고 핑 때문에 게임하기도 힘들고. 아, 솔직히 지금이라도 번복해야 됨. 닉슨 윗대가리 개병신들. 근데 개발진에서 더 큰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발진들은 또 그 다른 또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카트라이더 1이 이제 종료가 되고 서비스 종료가 되고 예,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로 다들 이제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과도기를 이렇게 겪고 나면은 그 격동기가 지나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분명히 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개발진들의 입장이고 기존 유저들 같은 경우는 아 씨발 안 한다고요 이거고 버그도 많다 병신 똥겜이다 고인물 걱정하면 발전이 안 된다 그래픽이 굳어서 신규입이 안 되는데 이번에 글로벌 서버로 개방한 것도 잘한 듯 이런 인식이 또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창과 방패의 대결이야. 근데 그 시작이 순탄치는 못하네요. 지금 현재 스팀 동접자가 300명대고요. 예, 심각한 수준입니다. 스팀 동접 300명대는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진지하게 이 게임은 넘었냐? 꼴등 볼게요. 동접자 지금 스팀 동접자 100위권으로 본다면은 100위권 몇 천만 될걸요? 지금 스팀 동접자 최고 꼴등이 지금 1607명 하고 있는 쿠키 클리커 플래시 게임 같은 건데 그냥 쿠키 존나게 클릭해가지고 약간 수집 요소 같은 게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재미 존나 없어 보이는데 진지하게 이 게임은 넘었냐 이거지. 예, 이런 플래시 게임 같은 게 지금 동접자 만 명을 넘어섰다. 예,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진지하게 이 게임은 넘었냐? 바로 크랩 게임입니다. 지금 이 게임 4만 명이 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했었던 그 게임. 예. 지금 4만 4천 명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카트라이더 스팀 동접자 300명 PC방 점유율 0.12% 진지하게 한 게임. 그러니까 PC방 점유율 0.12면은 한 게임.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멜론 음악 트시는 그 저기 심장님 넘으면은 그래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BJ의 어떤 그거를 가치라고 보잖아. 심장님을 넘으면은 그게 이제 허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PC방 점유율 게임도 마찬가지야. 한 게임 포커, 한 게임 바둑이는 넘겼냐? 이거지. 메인 캐릭터가 다른 플랫폼에서 열이 나는 그 어택이 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건 맞죠. 서비스 종료가 이제 3월달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근데 이게 유저들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게 이제 뭐냐면 조 디렉터 사단은 카트 1 드리프트 병행 운영할 생 카트 1이랑 드리프트까지 둘 다 병행 운영할 생각으로 해상도랑 그래픽 업스케일링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구시대 그런 그 이제 엔진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그거를 계속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하면서 그걸 이제 계속 바꿔가지고 업스케일링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드리프트를 출시하면서 카트1을 없애버린다? 기존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예. 그리고 좀 처음부터 시작이 안 좋았던 게 카트 드리프트가 이제 처음에 나오고 나서 개발자가 이제 트위치인가 거기서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서 누가 핵을 써갖고 개발자 앞에서 존나 빨리 출발해버렸잖아. 그 짤 뭐였더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개발자 디렉터 앞에서 핵을 쓰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끌고 가면서 조금 더 컨텐츠를 보내는 것이 이거는 이제 능욕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가 방송하고 있을 때 그 방에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새끼 봐봐 끌고 가면서 조금 더 컨텐츠를 보내는 것이 특징하시는 일단은 디렉터 능욕 지리네. 벌써부터 핵이 있네. 그 모바일도 지금 계속 유저가 떨어지고 있대. 이게 또 크로스플레이가 가능해가지고 모바일 유저랑 PC 유저랑 같이 플레이할 수 있게끔 만든 거거든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기술이 많이 발달하긴 했다.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옛날에 카트라이더 재밌게 친구들이랑 했을 때 고등학교 때 컴퓨터실에서 그 컴퓨터실에 있는 그 꾸진 컴퓨터 가지고 카트라이더 같이 하면서 그 컴퓨터실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툭툭 끊기고 예 막 튕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신세계여서 그 그래픽이 그리고 그 속도감이 예 근데 이제는 모바일 그래픽보다 못한 게임이 됐으니 거기다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글로벌 서버를 만들었는데 중국 애들도 많이 유입이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찍먹하다 다 찰주해버렸고요. 대만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랑 좀 그래도 그나마 그들이 많이 해주고 있다. 카트2. 예. 근데 차를 이렇게 커스텀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차 뭐라 그러지? 그 데칼? 광복 홍콩 시대혁명 홍콩 민주화 운동을 상징 대만 사람들이랑 중국 사람들이랑 사이 안 좋잖아요. 예. 변기통 안에 중국인이 있다. 카트에 그 변기통 자동차 있잖아. 그 카트 있잖아. 그게 카트 드리프트에도 나오나 봐. 타이완
한때 유행했던 조선족 낚시 멘트. 위구르족의 독립을 지지하다니 놀라운걸? 시진핑 곰돌이프. 야 씨. 기발하네. 카트 드리프트가 이런 행보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코트야. 현시오미 래퍼. 두 명이 현피 뜨는 거 키우티우디움 키우티우디움 가서 봐봐. 예? 나중에 카페에 좀 올려주세요. 진지하게 키를 구라쳤다고 의심받는 장원영 비율 수준. 장원영 맞죠? 김민주? 와. 브이에스 에스파. 야, 에스파. 장원영. 비율 미치긴 했다, 근데 진짜로. 와. 일단 비율 좋다는 웬만한 여자 아이돌 사이에서도 탈인간급이라고. 그러니까 익은 쌈 싸먹는 같은 팀 멤버 안유진. 키가 174인데 신검 피셜 이영지 175. 그렇게 안 커 보였는데. 안유진. 어우 진짜 키가 크긴 확 크네. 보다 큰 장원영. 이진호가 180인데 180 같아. 근데 진짜로 맞지? 180 아니야? 개그맨 이진호가 180이래. 유재석 양세찬이랑 비교해도 엄대엄이라고. 세찬게이 뒤꿈치듬. 거기다 좀 더 뒤에 있고. 본인 피셜은 173인데 추정키는 180 정도 되는 것 같다. 여러 정황상 최소 176은 나온다는 게 정론이다. 야. 이번 달 16일에 계약 만료되는 브레이브걸스. 원래 인기 없었는데 그 노래 하나로 역주행하고 빵 떴죠? 롤린. 네. 바로 브레이브걸스. 롤린으로 메가히트 치고 아무것도 못한 소속사가 존나 무능하다. 멤버들 개인 능력이 후달린다. 내가 사장이라도 재계약 안 한다. 한국 갑에 만족해라. 의견이 분분하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전자인 것 같습니다. 소속사가 무능했기 때문에 브레이브걸스를 못 살린 거지. 왜냐면 멤버 하나하나 되게 이쁘잖아. 이쁘고 매력 철철 넘치고. 소속사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예. 네. 노래도 좋지만 이들의 매력 또한 좋았어요. 그쵸? 어느 정도 연식이 된 걸그룹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과즙미 같은 것도 좀 담고 있었고, 롤링 같은 곡 물론 만드는 게 어려웠겠지만, 예. 저는 꼬북자를 처음에 좋아했는데 점점 지나서 단발자가 더 좋더라고요. 관능미가 있다 그래야 되나? 평소에 화장실 문 열어놓는다, 닫아놓는다. 문을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닫아놓으면 습하고 쿰쿰하잖아요. 평소엔 열어두고 손님 올 때만 닫아놓는다. 그 말이 맞지. 환풍기 틀어놔도 나는 열어놓는 게 맞다고 봐. 지금 하면은 조선 땅에 지진 지각변동이 일어날 12년 전 아이돌 퍼포먼스. 장현승과 현아네요. 장현승, 현아. 현아님은 이제 뭐 덧님이랑 같이 연애 오랫동안 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뭐 여러가지 뭐 의미심장한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둘은 다시 재결합해서 잘 만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장현승님은 요즘 뭐하죠? 승리 말고 장현승님이 빅뱅 멤버로 됐었으면 빅뱅이 좀 더 오래 갔을 텐데, 근데 승리 때문에 빅뱅이 해체 그 빠그라진 것도 아니잖아. 멤버들이 좀 하나하나 다 문제가 있었지. 그러면은 이 세계 빅뱅 멤버 승리 대신에 들어가 있던 장현승은 빅뱅에 들어가 있을 때 사고를 안 쳤을까요? 뭔 소리죠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때 진짜 좀 파격적이었죠. 예. 뭔가 그 저는 이게 트러블메이커가 남녀 이 그룹의 뭔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노래도 너무 좋았고, 현아는 너무 섹시했고, 너무 치명적이었던 이 둘이. 예. 지금 이게 어떤 정도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04년생 여자아이돌 장원영이나 뉴진스, 민지, 한이, 엠믹스, 서륜 같은 이런 풋풋한 캐릭터들이 생방 무대에서 남자아이돌이랑 입술 박치기 하는 게 여기다. 이건 이제 현아니까 가능했던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브 수장, 10년 전 과거. 그 이번에 말씀드렸었 형아다. 카페 정지 좀 풀어 줄 수 있어? 키베 뜨다가 정지당했어. 풀어 줄게. 복분호인. 호그와트 사준 값이야. 이제 한 번 더 사고 치면 그때부터는 없다. 뭔가 저에게 현물을 주시면 그거에 응당한 어떤 한 번의 그 쉴드를 씌워드려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하이브 수장 10년 전 과거. 최근에 이제 SM이 하이브에게 먹혔죠. 예. 이수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수만님의 그 지분을 방시형님이 사들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선 거죠. 근데 이제 그 방시형님이 이제 BTS를 내놓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홍보하려고 라스에 나간 모습이에요. 시작부터 생긴 걸로 조리 돌리면 존나 하죠? 네. 매니저가 얘기하기를 라스에서 시키는 건 다 하라고 했다고. 물구나무 좀 써주세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라. 아, 방시형님 최근에 뭐 근황이 어떻게 되죠? 아,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을 냈습니다. 아, 저 자세 이유가 지금 방탄이 크구나. 예. 아, 저기 1년 5개월 동안 뭐 클럽 뭐 춤도 배웠다고 그러는데 클럽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 제가 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하면서 춤추던 방시혁. 코구연 폼 미쳤다. 하지만 지금은 야, 아, 존나 좀 멋있다. 아니, 생긴 거, 이 사람의 생긴 거, 뭐 비만 이런 그런 걸 떠나가고 지금 와 존나, 아, 되게 뭔가 신 같다, 신. 어, 와, 대한민국 엔터 사업의 정말 권위자가 됐네. 진짜 어나더 레벨 아닙니까? BTS를 그리고 이제는 응? 뉴진스랑 미쳤다 정말. 방시혁 폼 미쳤다. 어, 맞아, 르세라핌까지 진짜 대단하다. 그럼 이제 SM도 한솥밥을 먹는, SM 식구들이랑 그 한솥밥을 먹는 거죠, 하이브 식구들이랑. 차, 미쳤다.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까? 당근마켓 신발이 조금 작아서 판매합니다. 뉴발란스 아니에요? 존나 더럽네. 이 사람 높은 확률로 딸배했을 확률이 높아요. 왼쪽 발이죠? 왼쪽 발 위에 이게 묻어있죠? 기름때같이. 이게 뭔 줄 알아요? 기어 바꾸는 그 기어 페달을 발 등으로 치거든요. 톡톡톡 올리면 2단, 3단, 4단, 5단, 6단, 내리면 5단, 4단, 3단, 2단, N단, 1단 이렇게 되거든요. 예, 높은 확률로 딸배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일반 운동화 신고 바이크를 타면은, 예, 그랬을 수도 있어. 아니,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배달은 스쿠터잖아. 어, 저 탈 수도 있죠. 아니, 오른발은 이제 뒷브레이크고요. 왼발은 기어예요. 딸배보다는 그냥 저 바이크를 탔을 확률이 높다. 라이더였을 확률이 높다. 갑자기 딸배에서 라이더라고? 그쵸. 그런 차이가 있죠. 예, 저희 그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그건 있습니다. 예, 스쿠터랑 기어 있는 바이크랑 수동 바이크랑은 구분을 좀 하자. 어, 아무튼 뉴발란스 993 그레이 팝니다. 사이즈 245B입니다. 저한테 좀 작아서 팝니다. 사용감 있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신발 파는 사람들 특, 그놈의 사용감 갖다 버려라 그냥. 뭐야, 뒤에 신발 뜯어졌잖아. 사용감 있습니다. 좀 갖다 버려라, 거지 새끼야. 빈티지 스타일인가? 야, 씨.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육체 죽음은 끝이다. 영혼의 세계가 있다. 45.2%, 54.8%인데, 어, 뭐 제가 죽음을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유체 이탈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어,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영혼은 있어요. 영혼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있긴 있는데
걔네들이 뭐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뭐 지방령처럼 어디 붙어 있고 그러질 않아요. 예. 근데 그 영혼이 금방 죽어요. 예. 그 영혼도 이제 금방 죽어요. 제가 유체 이탈을 해본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후 세계는 없지만 그 영혼도 금방 죽습니다. 예.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두 번 죽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걸 인지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설이죠. 왜냐면 제가 유체 이탈을 했을 때 공중에 붕 떠갖고 제가 자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잠깐 멍했어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이렇게 높은 천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CCTV 달아놓으면 CCTV 그 시야각이 있잖아요. CCTV의 시야각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예.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둘러보다가 내가 자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나서 한 5초간 멍이 있다가 어? 그 경우는 봤냐고요, 키키에. 어? 저거 나자냐? 하는 순간에 팍 깼어요. 예. 네. 코트야, 이 세계 둘이 만나봐서 다행이네. 진짜요. 이거는 유체이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쯤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진기한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만 했던 게 제가 그때 호흡이 끊어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죽을 고비를 넘겼을라나요? 엄대엄이었는데 그때 내가 자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팍 다시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건데 근데 잤던 그때 제가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는 게 소파로 팔걸이 있는데 거기다 목을 걸치고 잤었는데 자세가 꽤나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때 아마 숨통이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자다가 할 때 갑자기 여기서 영혼이 뿡 뜬 다음에 그때 엄대어 확률로 죽을지 살지 내가 이렇게 멍롱하게 있는데 뭔가 천장이 있고 우리 집 벽지가 내 눈 여기 있어요. 예. 네. 뭐지? 나지 않냐? 이러고 깬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고. 예. 네. 이거 이제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영혼과 귀신은 존재하다고 믿는 사람이 다수지만 환생, 윤희, 부활 등 종교적 사후관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거죠. 영혼, 귀신, 사후세계, 악마, 사탄, 천사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귀신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긴 해요. 예. 유튜브 쇼츠를 보면은 이분이 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귀신 날아다니죠. 중력의 힘을 안 받죠. 안 받아요. 귀신은 중력의 영향.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가 평균 초속 29.76km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 아, 예. 예. 심지어 시속 1300km로 자전까지 합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 위치를 귀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지방령 행세를 못 하는 거야. 예. 왜냐면 중력 영향을 못 받으니까. 아, 예. 지방령은 너무나 빨리 움직여야 돼요. 저거 따라가기에도 벅차. 아, 그래서 지방령을 만나면 놀랄 게 아니라 어? 지방령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평자 표계로 고정을 하셨죠? 그럼 귀신이 바로 느낄 것 같고 싸패. 네. 지평좌 표계라는 이제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학설을 대입을 해봤을 때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 그죠? 그래서 귀신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본다면, 예.